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이지만, 호야를 작년 12월에 그 꽃봉오리가 11월에 발견한 게 이렇게 발달하고 있었고, 12월에 발견한 것은 아직 발달 안한 상태로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분갈이를 해야겠다. 11월부터 계속 해야지 하다가 그때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걱정이 돼서 또한번 분갈이하고 하다 보니까 네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야 분갈이를 여러 번 해서 꽃이 안 핀다 하지만 저는 녹보수 그때 샀던 녹보수와 군기종화식물 4위에 선정된 대나무 야자인가? 그 야자에 들어온 그흰 솜깍지벌레에 의해서 얘가 피해를 입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에 의해서 밑에 있던 녹보수와 닿아서 아니면 걔가 이동하는 벌레도 있고 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얘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직도 완전퇴치는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식초로 원액을 하면은 이 어린 잎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식초를 탄물로 부추를 일일이 제거해서 많이 제거는 했으나 사실 이 호야 이 속에 어디를 제거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지 완전 제거는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 꽃봉오리가 무려 12개가 넘어요. 근데 이렇게 다 말라버려요. 지금 제가 제대로 잘못 찍어서 이렇게 말라버리고 죽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이게 다 포기하고 뭐네번핀거 꽃봉오리 뭐 이런 것들 해서 이미 꽃봉오리 3개 이상 다 떨어졌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 분갈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시도한 이유는 이 호야는 작년 9월 24일인가 하여튼 9월 말에 샀기 때문에 이제 1년 넘었거든요. 예, 지금이 10월이니까 1년 넘었는데 얘가 이제 꽃봉오리가 보여야 되고 꽃이 펴야 되는데 얘도 역시 지금 솜깍지벌레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계속 올 때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짧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해서 지금 이네 개의 기둥을 남편에게 요거를 이렇게 드릴로 뚫어서 딱딱 묶어 놓아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을 부탁해도 안 해줘서 결국 어느 날 밤에 제가 그냥 했는데 얘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또한 번에 한 이유는 얘가 지금 낮잖아요. 이 화분은 거리 화분은 이렇게 낮은데 얘가 깊어서 처음에는 화분을 이렇게 놓고 여기 밑에 깔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물에다 대야에다 담가 놓을 때는 거기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분갈이했던 거고 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고민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지금 힘의 몬스테라거든요. 힘의 몬스테라를 원래 한 개, 적응한 거단한 개만 있는 게 5,990원인가 해주고 샀었어요. 작년 4월에. 근데 걔를 가지 꺾어서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해서 각각에 네 개의 이게 있던 거였는데요. 그거를 각각에 있다 보니까 얘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큰 화분을 구입해가지고 네 개를 합쳐서 이렇게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봉 이렇게 사서 여기다 끼면서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뭘로 했냐면 이 스테봉으로 얘를 가지 하나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몰아붙여서 올릴 것이냐. 그러다가 제가 상품 광고가 될까 봐좀 그렇긴 한데요. 오벨리스크라는 거를 사서 하기로 했고요.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지금 조립해 놨고 화분의 깊이가 낮은 거를 다이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서요. 사가지고 왔고 다행히 얘 배송되기 전에 샀는데 얘랑 맞아요. 그래서 오벨리스크 하나는 조립해 놓은 상태라서 제일 작은 거를 주문했어도 워낙 커요. 아파트의 높이가 제가 230cm 높이에서 살기도 하고 248까지도 살아봤지만 예, 아파트라는 곳이 다그 일정한 저기라서 2m 30에서 2m 48까지 있는데요.
대충 2m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170 정도 되는 제일 작은 오벨리스크를 샀어요. 그래도 다행히 산게그 화분도 맞아서 지금 여기에 분갈이를 다섯 번째 하려 합니다. 올해 호야는 꽃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분갈이하는 방법을 안 올려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하여 또 저기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분갈이 하기 이전에 저걸 털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쟤를 유한낙스 그다음에 소주 리스테린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우리 주방 세제 그거를 적당히 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소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솜깍지벌레를 갖다가 2주일에 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고 거의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솜깍지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총진싹이라는 것도 사봤고 했는데 아직 효과를 완전하게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다 하나씩 분해하겠습니다. 분갈이의 시작이 첫 번째 이제 원래 화분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엎어서 빼겠습니다. 화분을 엎어서 이렇게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 치고요.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화분 같으면 꽃을 들고 팍 치는데 얘는 길어서요. 일단 얘네들을 한 손에 잡기가 어려운데 해서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하려는 이유가 지금 얘는 거의 5주 됐어요. 물준 지. 근데도 이렇게 물이 안 마르고 그러면서 얘들은 다 말라 죽어요. 근데 말라 죽는 게물 수분 부족해서가 아니라 솜깍지벌레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그 흡혈귀처럼 얘네 즙을 빨아서 잎사귀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얘를 하나, 한 가지씩 전부 다그 소독물에 타서 거기다 하나씩 소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화분에 분갈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다 제거해서 소독물에 옮길게요. 이 화분의 거의 밑부분은 제가 잘, 이렇게 손이 안 닿아서 잘 못했던 여기 솜깍지벌레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뒷면에 지금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고요. 이렇게 솜깍지벌레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아무래도 화초들을 제가 더 많이 키워서 작년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솜깍지벌레 피해와 그러니까 햇빛이 잘안 되는 거 이것도 무려 작년엔 네 번이나 꽃을 피워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저가 지난 2주 전에 왔을 때 발견한 거 보면 저 봉오리에 솜깍지벌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오리에 즙도 빨아먹고 이런 잎사귀 여기도 있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높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 솜깍지벌레의 피해가 엄청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화초의 길이도 요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지지대 이 깊이보다는 더 길죠. 이렇게 이쪽 면에서 저쪽 면으로 뒤로 보냈고 저쪽 면에서 온건 이쪽으로 보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얘도 한 가지로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오벨리스크로 심을지 여러 네 가지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벨리스크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우연히도 산 화분이 오벨리스크에 딱 맞고, 지금 기존에 키우던 이 지금 잘 마르지 않는 이것이 좀 통풍이 잘 돼서 잘 말라 가기를. 그리고 좀더그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많이 섞어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2주일마다 올 때마다 얘들이 그냥 빠싱 말라가지고, 나물 주세요. 그랬는데 애들이, 시들고 잎사귀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작년에 비하면 어마어마 안 좋았는데,
이 솜깍지벌레가 2008년도에도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는 화분 하나하나마다 다 뽑아서 그냥 초록별나라로 보내버렸어요. 애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저거를 끔찍해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얘가 다시 작년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파리는 귀여운 수준이고요. 아, 그거는 벌레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 솜깍지벌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총채벌레예요. 하여튼. 또 제가 정리해서 그 다음 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 묶어놓은 것들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솜깍지벌레를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탕물 같은 게 투명한 게 있어요. 잘안 보이나? 촬영이 잘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제 여기 솜뭉치 같은 솜뭉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걸어 다니는 게 있고, 기어 다니는 게 있고, 또그 다음에 조금 더큰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게 있고요. 어떤 공생관계인지, 어떤 생애 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기둥도 끈적끈적한 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 노끈에도 지금, 뭐라 하지? 솜깍지벌레가 잔뜩 있고요. 명찰을 12개의 봉오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번핀 거, 세번핀 거, 두번핀 거, 뭐한번 필요하다 못핀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2송이가 있어서 12송이가 꽃이 피면 되게 예쁘겠다 하고 오래 기대했으나 전혀 애들이 다 말라서 예, 지금 예를 들면 지금도 막 다고 떨어져서 예, 지금 발견했어요. 요거 이렇게 두 개. 봉오리 또 말랐잖아요. 이게 말라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도 이미 끝났어요. 지금 10월이니까. 작년에 11월까지 꽃이 받고 12월에도 꽃이, 여기도 또 봉오리가 떨어져 있네요. 여기. 봉오리가 없어 지난번에 왔을 때 3개 떨어졌었고, 지금 발견한 것만 3개고. 아휴, 얘네들 명찰 잔뜩 있는데요. 저 노란 우리 빵끈.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거기도 있고 지금 노끈에도 있고 뭐저그 비닐에도 있고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몽땅 다 태워버려야겠지만 이건 태울 수는 없으니까 소독약으로 뭐 모기약이든 뭐든 다 뿌려가지고 비닐봉지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야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뿌리가 이렇게 발달됐는데 하나하나 분리해서 지금 소독물에 집어넣겠습니다. 더 분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잔뜩 걸리겠죠? 총 6개의 줄기네요. 가지들. 네.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휘무지가 된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였나? 예, 그런 거는 잘라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게 원래인데 이거 하나, 둘. 이거 짧지만 얘들 잘라서 세 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긴 가지만 네 기둥으로 심을 거고요. 나머지는 소독해서 저거 할 건데 그 작은 화분으로 다시 옮길 거고요. 근데 얘들이 지금 엄청나요. 이 밑에 뭐 이런 거뭐 솜깍지벌레 어마어마하고요. 줄기에도 미끈미끈한 거 보면 있고. 요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지금 제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잔뜩 있고요. 아유 진짜 징그럽네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야가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던 이 귀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아니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안 했다면 얘들을 그냥 뽑아서 초록별나라로 그냥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안 좋은 짓을 안 하게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만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집이 확장형 거실입니다. 확장형 거실에서 안 된다 하는데 잘 됐고요. 얘도 장소를 구석쟁이 그 거실 에어컨 옆에다 놔뒀다가 빛이 전혀 안 들어서 1년 만에 옮겨서 한달 뒤에 꽃봉오리 발견, 그 다음에 그한달 뒤에 꽃이 발견됐고, 예, 펴졌고, 너무너무 고마웠던 꽃이에요. 내게 너무 기쁨을 줬던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말이 항상 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기에 있는, 비닐이고, 무슨 고무줄이고, 저기 철사, 뭐 이런 데 전부 다 그냥
지금 얘가 지금 솜깍지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에도 물론 이 솜깍지벌레들이 있겠죠. 이 화분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화분 밑바닥에도 있고, 이렇게 그 화분 받침에도 있고요. 화분 받침 밑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몽땅 다 소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사실은 행운목에도 옮겨갔는데 그거는 몇번 소독하고 나서는 끝났습니다. 걔네들은 예. 그리고 아르카야자도 옮겨갔고 뭐다 옮겨갔는데 그래도 걔들은 몇번 소독하면 없어지고 그래도 또 나타났으면 또 소독하면 또 없어집니다. 근데 이 호야는 이 밑에 이 화분 속에 있는 이 얘들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도저히 어떻게 접근 불가여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요런데. 요런데 속에 신나게 있어요, 이 솜깍지벌레. 징그럽겠지만. 솜깍지벌레는, 그리고 제 손에도 지금, 묻어서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 솜깍지벌레와의 전쟁은 조금 질기지만, 완전히 퇴치시켜야 됩니다. 잠시 또 중단하고, 얘를 소독물 만들어서 거기다 담궈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얘를 얼마에 주고 샀는지 몰랐는데, 얘가 속에 있네요. 21년 4월 23일에 3,000원 주고 산 호야입니다. 호야의 값은 그 당시도 제일 저렴한 걸 샀겠지만, 네. 지금도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제가 또 최근에 샀거든요. 2,000원 주고. 네. 근데 어쨌든 저에게 어떤 기쁨, 그리고 직접 대면은 못 해봤지만, 구독자님들과 같이, 예. 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창을 만들어준 이 호야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 무지하게 길어요. 예.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갔고, 저기 지지대가 120cm예요. 원래 제가 120, 150, 180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그때 그 택배 회사에 파업? 뭐 이런 걸로 인하여 180cm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게 지금 150cm였나? 120cm였나? 근데 거기까지만 보낼 수 있는 걸로 나머지도 다 바꿔서 보내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받았었는데, 얘 길이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어쨌든, 예, 잠시 또 중단하겠습니다. 고무대야에 리스테린 꽤좀 많이 탔고요. 그 다음에, 주방세제. 10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유한낙수도 10번 이상, 10방울 이상 넣었어요. 그 소주도 좀 두 뚜껑 정도 넣었거든요. 예, 그 물에다가 이거 어떤 뭐 요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을 죽일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해야죠. 예, 이렇게 담가서 쟤들을 싹 죽인 다음에 다시 그 깨끗한 물에 헹궈서 제대로 다른 깨끗한 용토에 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개예요. 그 작은 거한 개거든요. 나머지 5개 더 가져와야 되고, 그 5개 중에서는, 휘무지 같이 돼서 조그만 거 2개가 더 생겨가지고, 총 8가지가 됐습니다. 네, 하나씩 가져와서 소독하겠습니다. 긴 가지 2개 하고, 짧은 거 2가지, 그거는 아까 가지, 그러니까 휘무지처럼 돼서 뿌리가 더 생긴 거 2개 더 해가지고요. 얘네들을 먼저 1시간 이상 불리고요. 그리고 그냥은 또 올라오니까 눌러 놓으려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 놓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를 소독하겠습니다. 나머지 소독도 생략하면 되겠죠? 소독하는 거에 1시간 연장했고요. 그리고 이 솔로 그 사이사이 닦았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더 오래 걸릴까 봐 나머지 또 뿌리들도 여기다 했어요. 보니까 여기 또 있던데. 칫솔로 요 사이사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는데. 지금 어디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 요거 지금 촬영이 잘 되나? 요쪽에, 여기 하얀 게 있거든요. 그럼 요거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다 제거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얘는 쟤보다 40분 뒤에 했으니까, 얘는 40분만 더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잡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뒤집어요. 칫솔이 사라졌네. 밑으로 받아들여 주었어.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얘네들도 지금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물 때문이 아니고요. 물은 화분이 제가 2주일 만에 오면, 때론 아니면 4주일 만에 왔고,
주면 애들이 물이 빠시샥 말라야 되는데 물이 안 말라서 손가락으로 1.5cm를 넣어봐도 다 말라 있지 않아서 젖어 있어서 물을 못 줬어요. 얘는 지금 5주 이상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말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라버린 건그 솜깍지벌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분갈이를 너무 많이 해서 얘가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솜깍지벌레가 드디어 발견했거든요. 그 꽃봉오리에 네번 폈던 꽃봉오리에 그 솜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치웠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 걔들이 다 먹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봉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번 영상은 이그 전체를 다 분갈이해서 뿌리까지 다이 소독물에 퐁당 잠겨가지고 소독하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로 편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합니다.